60, 70대 노인들이 세차를 하거나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.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데 용돈도 벌고 삶의 활력도도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.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는 스팀건으로 차량 외부를 세척합니다. 세제를 묻힌 헝겊으로 구석구석을 문지르고 계기판이나 좌석에 앉은 티끌까지 깨끗이 털어냅니다. 봄철 꽃가루와 먼지로 뒤덮였던 승용차는 잠시 후 반짝반짝 윤기를 뿜어냅니다. 경기도 용인시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청사 한쪽에 마련한 세차장인데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외부에서 스팀 세차했던 것처럼 너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고기를 자른 뒤 둥글게 말아 오븐에 굽습니다. 육포와 과일칩 등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곳인데 종업원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.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종업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실 갈 데가 없어요. 근데 여기 출근할 때 옛날 처녀 때 출근하는 마음 기분 좋아요. 용인시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60대 이상 노인 3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.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.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삶의 활력인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